Somebody be New Yorker. 뉴욕에 가고 싶은 세아입니다. EF 어학원에서 Be Somebody라는 캠페인을 했어요. 우승 상품이 12주 무료 어학연수였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자기소개서도 만들었고 가게 됐죠. 이제 출국이 일주일 정도 남아가지고 뒤를 하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스타는 제가 하시잖아요. 네. 네. 저희 회사에 많이 해주세요. 너 뭐하냐? 너가 짐이냐? 같이 가자, 통통아. 반가워하지 마. 같이 못 간단 말이야. Yes. Oh,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nything, just knock on our door. Okay. I live on the third floor. Okay, I got it. Okay? Yeah. All right. Thank have a you. Good night. 네, 이렇게 해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마치 다시 20살 새내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 네, 방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층 침대인데 아마 위층에는 쓰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고 이렇게 이불이 깔려있고 수건이 걱정했었는데 큰 수건이랑 작은 수건이랑 다 있고요. 이불도 있고 매트리스도 푹신푹신한 것 같아요. 옷을 걸 수 있는 것도 있고 옷장이랑 이렇게 수납장도 꽤 넓네요.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실도 이렇게 화장실이랑 욕실이랑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수업을 갑니다. 강의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좀 해내려 이정표라고 해야 할까? 그걸 보면서 어쨌든 저쪽에 가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Okay, so we're going to talk about like the various forms of art and its impact on society. 자, 그러면 첫째 날의 인터뷰 심정이 어떤가요? 혼자서 인터뷰하고 이걸 나중에 12주가 끝날 때 첫째 날의 이 설렘을 보는 거지. 내가 첫째 날 수업 듣고 와가지고 이거 볼래요? 이런 책으로 진짜 교과서 같은 책이죠. 이게 보이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문제도 풀면서 공부했어요. 되게 재밌었단 말이죠. 이 설렘 가득한 막 내가 영어 거장이 될 것 같은 네이티브가 될 것 같은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있는 현재와 과연 12주가 지났을 때 뭐 이런 것들의 비교랄까? 잘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내일은 친구를 만나러 맨해튼에 나갈 건데 되게 재밌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이 게시글 밑에 EF 안내 책자를 받아볼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설명서를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러면 다음 인터뷰는 맨해튼에 갔다 온 뒤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보다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